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많은 선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는 기억력인 것 같습니다. 좋은 것, 아름다운 것, 행복한 순간들을 늘 기억하고 언제든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근데 반면 잘못 사용하면 그 최선의 것이 최악의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과 실패와 뭐 이런 것들만 떠올리면 인생 전체가 점점 어두워지게 되죠. 좋은 것만 골라서 기억하고 나쁜 것을 마음대로 컴퓨터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듯이 지워버렸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죠.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 베푼 것은 잊어버리되 받은 은혜는 절대 잊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되게 기억력이 이런 식으로 바로작동해야 되는데 오작동되어서 문제지요. 잊어버려야 될 것은 기억하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 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을 까먹고 아닌 것을 자꾸만 빼내는 그런 상태가 일종의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의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참 많죠. 늘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살다가 거기에 감사하는 것보다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면 그 속에서 원망에도 힘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시나? 그렇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건데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곤 하죠. 삶이 순탄한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은 망각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원망한다면 우리는 그와 비슷해질 겁니다. 하지만 이럴 때에 우리가 시각을 전혀 다르게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성경의 기록을 다 살펴보면 아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장 버림받은 것 같고 순탄치 않은 것 같은 고통의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열심히 깊이 일하시는 순간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의 수단 사례를 보면요 그것이 입증되지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땅이 꺼질 듯이 슬피 울며 먹을 것을 금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상처가 가시지 않고 늘 마음에 남아있는 그때에 요셉은요 애굽에서 고난 중에 민족을 구원할 만한 사람으로 훈련받고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비통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며느리 룻을 통해서 그 집안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한나가 아이 없어 서름 가운데서 비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쫓겨서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은 다윗을 왕의 제목으로 다듬어 가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고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순간 하늘나라에서는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오는 것을 환영하는 잔치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서 계셨어요. 이걸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 속에서는 최악의 상태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스가랴 선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할 때에 오늘 스가랴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벽이 되신다, 우리의 성곽이 되어주신 분이다 라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스가랴서의 배경을 보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의 공동체 가운데 선포된 이야기입니다. 자,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희망에 부풀어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러 왔습니다. 재건하러 왔지만 그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꿈과는 달라요. 금방 재건될 걸로 생각했는데 과거 예루살렘의 화려함을 회복할 걸로 생각했는데 그건 먼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성전은 쉽게 재건되지 않습니다. 성전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곽 자체가 곳곳마다 허물어져 가지고요
선이 아니 들여다 보이는 중이었어요. 도시골이 말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 과연 그들을 지켜주고 계시는가 의문이 들어요. 현실에 실망해요.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앞서요. 나중에 느헤미야가 오기까지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섬이 그대로 있었어요. 불안한 도시로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성곽을 완성하기 전에 그들이 믿음으로 제일 먼저 시작했던 성전 재건 사업도 기초만 놓인 채 16년간 방치되어 있었어요. 소망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현실은 암담합니다. 성벽도 없는 도시에 화려한 성전을 지면 어떻습니까? 불안감이 배가 됩니다. 외부의 적들이 화려한 성전 금으로 입혔다더라 소문나면요 탈취하러 올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벽 없는 도시는 주변에 있는 악한 자들의 먹잇감입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 중세의 전쟁 영화 보면은요 공성전을 하잖아요. 공성전에서 그 성의 문을 깨뜨리면 전세가 확 키웁니다. 더구나 벽이 무너졌다 그럼 볼 것도 없습니다. 그 성은 이미 보호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그런 현실 속에서 스가랴는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스가랴 2장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니 빨리 성전도 건축하고 성곽도 비축해야 되는데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 본문이 바로 있기 전에 측량줄을 갖고 가는 천사를 만납니다. 환상 중에 그 후에 다른 천사에게 그 측량했던 천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은 그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 성에는 성전도 빨리 쳐야 되고 성곽도 빨리 완공돼야 돼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꼭 필요해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사람과 가축이 많아지기 때문에. 역사를 살펴보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당장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에 관한 기록이 아니고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임을 알게 됩니다. 이 성곽 없는 예루살렘은요 유대인이 재건하는 바로 그 물리적인 도시 이름이 아니라 영적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즉 교회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후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한계를 넘어서 온 이방 세계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낙담한 유대인들에게 더 멀리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곳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지고 전 세계에 확장될 거야 라는 겁니다. 우린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에 낙담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히려 더 멀리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오히려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성곽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자 스가랴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자, 물리적인 성벽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직접 불로 성곽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엄청난 약속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역사를 좀 뒤집어 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이 망할 때 예루살렘이 망할 때에 그들이 견고한 성벽이 없어 성곽이 없어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높은 지대에 위치한 요새 같은 성이에요. 성벽도 튼튼했고요. 그런데 그들이 왜 함락당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했기 때문에 그 땅은 멸망당했던 겁니다. 성벽은 무너졌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약속하세요. 너희들은 지금 성벽이 너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걸 알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성벽이 되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로 성벽이 되신다면
누가 거기를 뚫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뚫을 수 없죠. 하나님 불로 성벽이 되신다면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신명기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소멸하는 분이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로 성곽을 둘러싸고 계시면 거기를 침범하려고 하는 자는 소멸케 된다는 거예요. 뚫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그때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성벽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 안전에 불안을 느끼고 살지요. 보호해줄 자신만의 성벽을 쌓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쌓는 벽이 돈으로 벽을 치면은 안전할 거다 생각해요. 그러나 아무리 돈으로 쌈해도 우리 삶이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의 성벽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지식과 정보가 돈이 되고 미래를 개척하는 수단이 된다. 하지만 지식과 정보는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요. 사회적 지위의 벽을 쌓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분이 안전을 보장해 줄 거다. 그 신분 영원토록 유지할 수 없어요. 건강의 벽을 쌓아야지 몸관리가 최고야 생각합니다. 영구히 내 몸이 건강합니까? 장담할 수 없어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백신과 치료제와 모든 것이 완비되어 있어야 내가 안전하지, 빨리 백신 맞고 건강해져야 될 텐데, 문제가 없어야 될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신 치료제 다 개발돼서 모든 문제 해결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시간 지나면 노화되고 질병이 찾아오고 또다시 우리 인생은 장막을 거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요, 어떤 삶이냐면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쫓아하는 성벽 쌓기를 멈추는 삶입니다. 포기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성벽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성곽이 되시고 불로 나를 지켜주신다. 이걸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친히 나의 불방벽이 되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도 내 가정도 자녀들도 이 나라도 하나님의 불성벽이 지켜주시면 안전하고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벽은 무너져 있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불로 벽된 것을 믿는 사람은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스가랴 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본문의 중요한 약속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불 가운데 임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이가봇이란 단어도 알죠. 하나님 영광이 우리 떠났다. 가장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나한테 기쁜 소식이 있어도 하나님 영광이 떠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 영광은 그럼 언제 떠납니까?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계실 수 없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는 영광을 떠나게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백성들이 그 죄를 회개하고 주께 나오면 하나님 영광이 그곳에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4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과거 이스라엘수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 그런데 지금은 그곳이 영적인 예루살렘인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지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 죄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지고 불살라지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분만 높아지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자리에 무엇하러 왔습니까?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나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여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바깥으로는 불담이 되시고 안으로는 영광 받으시며 홀로 높아지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예배의 자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무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와 보호를 소망하며 나왔을 때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래요. 성전 지대만 놓고 성전은 건축도 못했어요. 바깥으로는 곳곳마다 허물어진 담벽이 있어요. 적들이 비웃어요. 짐승들이 오락가락해요. 망한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내가 불담을 쳐놨다. 요즘 한국교회 현실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단들 때문에 또 이상한 극단주의자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폭탄 맞은 것 같아요. 교회 담벼이 무너진 것 같고 그 안에 봤는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실하고 허술한 모습이 다 노출된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은요 아무도 거기를 침범하지 못해요. 남들이 이상한 소리하고 이상한 댓글 달고 헛소문 내고 뭐 교회 가면 다 점염되는 것처럼 이상한 말하고 해도요 아무리 그런 말이 찍고 까불고 떠돌아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머리 되신 교회예요. 허술해 보여도 담이 허물어져 있어도 그것은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침범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곳에 불담이 쌓여진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이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불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세상 어떤 변화가 있어도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지금까지 다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두려움이 있어도요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선자의 또 선포가 하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런 선포를 하고 있어요. 6절 이후에는요 말씀을 듣는 대상이 바뀌고 분위기가 돌변해요. 하나님께서는 앞에 5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자를 격려함과 동시에 아직 귀환하지 않고 바벨론에 머무는 백성들에게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가랴 2장 6절에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포로 귀환에 허가가 났어요. 하지만 아직 안 돌아오고 바벨론에 머무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도피해라, 돌아와라,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그러면 그들은 우리 생각합니다. 왜 고국으로 귀향하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었을까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현실적 이유 때문에 그래요. 포로 생활을 잠깐 한 게 아니에요. 70년을 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자기 고향, 자기가 태어난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나이가 70 이상, 아니 어릴 때면 생각도 잘 안 나는 거예요. 최소 80은 돼야 고향 땅 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전설처럼 이스라엘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바벨론이 고향 같고 예루살렘이 낯설어요. 또 더구나 바벨론은 강력하고 풍요로운 국가입니다. 안전이 보장된 것 같아요. 거기서 그동안 고생하면서 부도 일궜고 일터도 존재해요. 그것이 편리해요. 안전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굳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될까요?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곧 바벨론은요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멸망당합니다. 바사제국으로 바뀌어요. 사람 눈으로 보기에 안전한 곳,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그와 같아요. 사람 눈으로 보기에 위험한 곳, 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안전한 곳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거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안전하다고 자부합니까? 그곳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인지 살펴보고 하나님 음성 듣고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스가랴 2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주께로 돌아온 자를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 있는 것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어요. 그들이 어디 갔든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눈동자를 보호하듯 보호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은 우리 몸에서 가장 연약해 보여요. 하지만 가장 예민한 기관입니다. 단독 보호막이 있어서 반사적으로 눈을 보호합니다. 이물질이 침수할 때 순식간에 깜빡입니다. 작은 먼지라도 들어오면 물이 나와서 씻어줍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이처럼 섬세하게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오면 내가 너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스가랴 선지자가 이 표현을 썼을 때에 과거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믿음을 다시 회복했을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경험했던 눈동자의 보호,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베푸신다는 겁니다. 다윗도 이 표현을 사용했죠. 시편 17편 7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로 알고 그분께 피하는 모든 자를 눈동자처럼 지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에 하도 흉흉한 이상한 소문이 있어서 교회 현장 가서 예배드리면 당장 감염될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와 공포의 소문들을 이리저리 퍼쳐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배당이 열리고 다시 예배드리게 되었음에도 아직 두려워서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바벨론에 아직 머물러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거기서 돌아오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예배드리며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현장에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 사정에서 아프고 혹은 뭐 직장 문제도 있고 그래서 못 나온 분이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럼 이 선포가 있는 다음에 바벨론에 머물던 모든 사람이 다 돌아왔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도 안 돌아왔어요. 다니엘은 거기서 중요한 책무를 맡고 있고요, 거기 있는 공동체를 보호하고요, 더 중요한 예언을 남겼어요. 꼭 그래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명에 분명히 앉았다면 와야 됩니다. 주님께서 예배하기로 작정한 자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세속의 모든 위협에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로 알고 주께로 피하여 돌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예배드려도 하나님 축복할 것이고 흩어져서 곳곳마다 바벨론처럼 있어도 하나님 바라볼 때 그 자리에서 복 주시고 사명 주시고 돌아오기도 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 가지 메시지가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을 향한 메시지, 바벨론에 있는 자들을 향한 메시지. 하지만 결론적으로요, 둘을 향한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어디 있던 너희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런 두 가지 약속을 주신 후에 그 백성들에게 기뻐하고 노래하라고 외칩니다. 스가랴 2장 10절 말씀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머무신다는 거예요. 잠깐 방문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머물겠다 말씀하고 계셔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그들이 에덴 동산 가운데 있을 때는요, 수시로 찾아와서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정말로 좋은 관계였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를 지은 이후에 그 머물미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오시는 게 두렵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이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 가운데 머물 때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산 위에 임하셨어요. 모든 백성이 두려워합니다.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가까이 가면은 죽임당할까 두렵습니다. 오로지 모세만 홀로 나가서 하나님 음성 듣고 돌아왔던 그 역사를 우리 알고 있어요. 성막을 세운 이후에 이제 짐승의 피로 예수님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아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실 때 진정한 기쁨과 찬송과 노래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찾아올 것이고 그것은 기쁨과 찬송의 공간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 우리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인생의 짐을 내가 지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의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겁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다 맡길 때에 나의 미래를 내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은요 나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모이는 날이에요. 그분을 모시고 세상을 살기로 작정하는 날이에요. 주일날 주 앞에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둠은 내려놓고 짐들은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가랴 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지니라. 많은 나라가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온 백성의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세상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깨닫게 됩니다. 서로 적대하던 나라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형제들임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위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도록 돕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전파하는 것이 나의 존재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돕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지금 뭐 K컬처, K방역 하면서 한류가 곳곳마다 뭐 유럽마다 일본마다 중국마다 곳곳마다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이런 문화적인 축복을 주셨습니까? 우리나라에 임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증거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를 알고 하나님만 백성되는 사람, 그런 가정, 그런 나라가 많아지도록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은혜를 전하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를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나는 좋은 도구로 사용될 뿐이지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스가랴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다 하더라. 자,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어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일어나서 일하실 겁니다. 위험 중에 떠는 그 백성을 보호하실 겁니다. 불로 방벽이 되시며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어나 일하실 때 주님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따라가며 순종하며 행동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야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점점 더 어렵고 힘든 일이 벌어질수록, 두려운 일이 벌어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더욱 강력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움에 떨 때 우리 무엇을 가집니까? 소망을 가집니다. 세상은 세상이 소망이 아님을 깨달았으니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왔구나.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우리의 마음가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이 떨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우리는 봐야 됩니다. 현재 우리의 방벽이 뚫린 것 같고 아니 훤히 보이는 것 같고 위험해 보이지만 분명한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를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불이 되신다. 믿는다면요 우린 두려움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일하실 때 함께 일하겠습니다 결단을 다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럴 때에 더 충성스러운 예배자로, 믿음의 기도자로, 소망의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